젠지 크라운 선수인데. 난리 났네. 정화도 안 들었는데. 스트레스 받아. 아니, 정화 못 들었는데. 깜빡하고.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이 아이디가 점수가 많이 올라왔긴 올라왔나봐요. 벌써 이 정도로 만날 정도면. 어쨌든 제가 이분을 꺾어야 마스터 승격전을 열 수 있는 거죠. 노력해보겠습니다. 아 맞다, 짜오갱 조심할게요. 아 근데 오늘은 이랩갱 한 번도 안 당했어요.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의 충성되게 집중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예전에 한 두 판 정도 만나긴 했었는데 그때 두 판 다 졌거든요 제가. 와 뭐야? 살벌 하시네 시작부터. 필써. 그렇지. 우리 정글 최고. 그렇지. 우리 정글 최고. 아, 근접 미니언을 먹었어야 돈이 딱 되는데. 와드야? 어? 와드가 아니었어. 그냥 던져보신 거야? 세상에. 일단 방금은 정글이 너무 잘했네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뭐야 정글. 녹턴으로 왜 초반갱을 잘 다녀? 뭐해? 녹턴이 왜 초반갱을 다녀? 녹턴은 6렙부터인데. 왜?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 감전 일부러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터져? 아, 진짜 속상하다. 일단 6레벨까지는 기다리는 걸로. 아이고, 어, 뭐야? 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와, 수면 맞았으면은 제가 죽었겠죠?
진짜 다행이다. 아, 맞았어도 잡긴 잡았으려나요? 아무튼 진짜 다행이다. 이거 녹터님이 미드 초반에 풀어주신 만큼 제가 그 값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기려면. 제가 올줄 몰랐나 봐요. 뒤에서부터 미리 저거 쓰고 계시는데? 무슨 일이야? 이거 오라고? 이거는 크라운님이 실수하신 거죠. 엄연히. 누가 뭐. 제가 잘했고, 뭐가 뭐고, 그런 게 아니라. 트럭스 WP 말도 안 된다. 너는 뭐해? 그만해. 톡톡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지금? 궁도 안 쓰고 애들이 잡고 다니면 어떡해. 그건 반칙이지. 과연 크라운님이 W. 그 필살기를 반응을 하실까요? 자, 실험 갑니다. 반응 못 하시네요. 방금 심지어 근접 Q였는데. 다행이다. 사실 저도 실수했어요, 방금. 원래 원거리 Q 해야 되는데, 거리 조절을 잘못했거든요. 와, 이겨서 너무 다행이다. 아니, 님들, 왜제 유튜브 제목을 여러분이 지으시나요? 아, 지금 상대 미드분이 크라운님이셔서 그렇습니다. 젠지 크라운 선수라. 당연히 좋죠. 어떻게 안 좋겠습니까? 그냥 좋지도 않고 너무 신납니다. 나이스. 전장의 지배자. 궁쿨이 애매해서 못 잡을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녹턴이 미드 풀어줘가지고 스노우볼이 굴러간 거라 이거는 이번 판의 영광은 녹턴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탈론 선픽하기 좋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예전엔 제가 절대 반대를 했는데. 유튜브 제목 정해졌나요? 하이. 이분이 지금 초시계가 있으셔가지고 잡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잡았다. 전장의 화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뭐야? 깜짝이야. 근데 뭔가 좀 다르긴 하네요. 멋있다, 저런 거. 포탑을 파괴되었습니다. 저한테 조이하라고 하고 저런 거 시키면은 못할 것 같은데. 알리 좀 위험하다. 내 쪽으로 빼보지. 알리 나이스. 잘 살렸다. 아니, 자꾸 자면서 벽을 날라다니네요. 네, 빛의 망토 효율이 좋다 못해. 저는 가히 사기라고 말할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룸 궁굴 줄여주는 거 됩니다. 빛의 망토는 그 이속 빨라지는 거예요, 궁 쓰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나한테만 그래.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게임이 굉장히 잘 되네요. 평소보다도. 오늘이 날인가 봐요. 근데 이게 핵심이 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저희 팀도 너무 잘해요. 저희 팀도 굉장히 잘해가지고. 기분 탓입니다.
맞아요. 미드 딜 세더라고요. 저거는 잡기 애매하겠다. 어, 뭐야, 갑자기 피가 왜 차? 라칸. 이거 딜 안 되는데, 우리? 힐러 맞았다. 잠깐만, 나 쿵쿨 돌거든? 우와. 빨리 멋있다. 아, 이거 뺄게요. 이거는 조금 위험해 보이네. 깜짝이야. 어, 그 와중에 이델님 잘하시는 거 봐. 적었죠. 나이스. 아이고, 네. 내가 죽어가지고 추가로 딜러의 사람이 없구나.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팩트보다 평점 20몇 점, 그게 더 멋있지 않나요? 저는 그럼 이제 더 이상 안 죽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뭐야, 진짜 875원이네. 어, 이거 가고 싶은데? 참자. 진짜고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방금 장면. 봤으면 이해가 될 텐데. 제가 방금 장면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슬슬 게임 끝내보겠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이번 판은 불클 갈게요. 쿨감이 꽤 중요할 것 같아서 이번 판은. 궁크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판은.
나이스. 비공식 쿼드라네요. 아쉽다. 아트록스가 저기 있으니까 저는 미드를 미는 걸로. 아군이 당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이거 이제 여유롭게 바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템은 가엔 돈을 모아서 갈까요? 네, Q가 사거리 비례입니다. 그 이동 거리 비례. 방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신경을 크게 안 썼는데 솔직히 그렇게 커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또 그만큼 방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가인 가는 게 훨씬 안정적일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딜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 제가. 뚜뚜루루 지지. 이겼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끝.